오늘 입시 코리아와 찾아가 볼 대학은 한림대학교이다. 세상을 비추는 인재들이 모여 숲을 이룬다는 한림의 의미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림대학교. 넓은 부지와 깔끔한 시설, 학생 중심의 실습실을 자랑하는 한림대학교 곳곳을 입시 코리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넓은 길이 시원하게 뻗어있는 캠퍼스 정문으로 들어서면 거대한 다비드상이 서 있는 최첨단 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건물은 한림대학교의 랜드마크 일송기념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100만 권의 장서와 2,100여 석의 열람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전자도서관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종합학술 정보센터이다.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도 제공하고 있어 학문과 문화가 공존하는 중심시설로 나아가고 있다. 일송기념 도서관 맞은편에 위치한 국제회의관 내부에는 국제회의실이 위치하고 있다. 2013년에 개관한 한림 스포츠센터에는 헬스장 및 수영장, 그리고 다양한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체육관 등이 있다. 이곳은 한림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개방되고 있어 지역사회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된다. 한림 스포츠센터를 지나 걸어 올라가다 보면 대학 본부와 대학 본부 별관이 보인다. 대학 본부 옆에 위치한 한림종합연구센터. 이곳은 최적의 연구실험 환경을 제공하는 첨단 연구시설이다. 내부에는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연구실과 넓고 깨끗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위치해 있다. 건물 앞 히포크라테스 동상이 있는 의과대학 내부로 들어서면 다양한 신체 조형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공부하는 임상실험센터와 팀별로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팀 바탕 학습실이 있다. 의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은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자연과학대학 옆으로 쭉 뻗어진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공학관이 보인다. 공학관 건물은 한림대학교에서 가장 긴 건물로 이공계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공학관 우측에는 일송 아트홀이 있다. 7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인 이곳은 춘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 중 하나로 음악회, 영화상영,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대내외적 행사들이 매년 열린다. 지하에는 미디어센터가 있으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방송 제작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일송 아트홀 우측에는 제2산학관인 다목적 센터가 신축 중에 있으며 건물 옆으로는 사회경영 1관과 2관이 자리하고 있다. 사회경영관 옆으로는 한림대학교 대운동장이 이어진다. 총 8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한림대학교 기숙사는 총 501실에 1,000명의 기숙사생을 수용하고 있다. 2인 1실인 기숙사 내부는 깔끔했으며 각 층별 휴게실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전부 갖추고 있어서 원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주고 있었다. 기숙사 왼쪽에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언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국제교육관이 있으며 내부에는 방문 시 외국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글로벌 라운지라는 한림대학교만의 언어 학습 장소도 볼 수 있었다.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대학, 창조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대학. 오늘 만나본 한림대학교는 학교의 많은 지원 아래 재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즐기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학이었다.